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거리 위치는 여기입니다. 네, 요 위치에 있는 전세고요.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 받으실 분들은 가슴 아프니까 뒤로 가게 눌러주세요. 대출 안 되는 6,500입니다. 3m고요. 3m, 3m 30. 요렇게가 3m 30입니다. 방은 굉장히 크네요. 6,500 치고. 이게 대출이 가능했으면 최소 1억이죠. 1억 뭐 이상도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최소 1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이 3개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 3개 다 찍을 겁니다. 신발장은 여기 판이 아래 떨어졌네. 하나 판 떨어지고 화장실에 창문은 없고 위치 좋고 그래도 깔끔합니다. 신축급은 아니지만 깔끔한 편의 원룸입니다. 대출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지만 아 이런 집 대출 되는 거 찾아봐야지 그게 아니고 대출이 안 되니까 6,500이고 대출이 됐으면 최소 1억 1억이어도 이런 거 찾기가 요즘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가 4층이고요. 이제 다른 층 한 층 더 위에도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하나 더 위층인데요. 똑같네요. 가격이 똑같으니까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둘 다 지상층이고 3m 30. 아까도 3m 30에 3m 했죠? 여기도 3m 30에 3m. 크기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상업지라서 건물 해당 층은 높은데 앞에 건물로 막혀 있네요. 관리비는 10만원이고 개별 전기만 따로입니다. 전기만 전기세만 따로 도시가스까지 포함이고 화장실에 비데가 있네요. 신기하게 비데까지 옵션인가? 아무튼 일단은 여기고 네 여기는 아직 바닥 청소는 좀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가 채광이 제일 좋네요. 크기는 어차피 다 똑같고 3m 30에 3m일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3m 10 크기도 크기 거의 똑같고요. 크기 거의 똑같고 가격 똑같고 채광은 여기가서 좋네요. 채광은 요 호스 하나가 불을 켜지 않아 좋고 맨 끝에 방이라 화장실에 창문도 있네요. 그래서 전세 6,500에 대출 안 되는 집입니다. 대출 안 받고 6,500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